자체현 43 단어입니다. 네. 단어 쓰기를 선생님이 늘 연습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쓰기 연습 좀 했나요? 연습 공책에? 네. 오케이. 이제 쓸 수도 있어야 돼요. 잠깐 아직도 기다려주세요. 아직도. 아 잠깐만. 하나 안 했다. 자 그래서 only 그렇죠? only only then then 잘 자지 못했었다 didn't sleep well 잘 자지 못했었다 Didn't sleep well. Okay.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몇 가지 조금만 설명하면, 이거 왜 안 되지? 잠깐만요. 이게 다 닦아야 돼. 다 닦아야 돼. 또 말썽을 좀 부리네 몇 가지가. 잠깐만요. 열려라. 자 여기에 먼저 sleep well부터 설명할 거예요. sleep의 뜻은 자다라는 하다시고요. 그다음에 well은 잘 이런 뜻은 어찌시예요. 그래서 sleep well 하면 어찌 자다 잘 자다 됐습니까? 네. 그리고 sleep의 뜻이 자다니까 무슨 시예요? 하다시죠. 그러면 여기에 원래는 do나 does가 숨어 있을 수 있다 했죠. 나는 잘 잔다 이럴 때는 I sleep well. 너는 잘 잔다? You sleep well. 그들은 잘 잔다? They sleep well. 이렇게 하면 돼요. 근데 여기에 어떤 남자 한 명이 잘 잔다 하면 he고 그때는 여기 s가 does가 들어가니까 he sleeps well. 또 she도 마찬가지. she sleeps well. 또는 it sleeps well. 얘들이 있으면 하다시에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간다 했어요. 그런데 옛날 얘기를 하고 싶어. 어젯밤에 잘 자지 못했다 이런 말 하고 싶어. 그러면 자 하다시에 이젠 뭐가 들어가냐면 did가 들어가게 돼요. did 됐습니까? 네.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가면 얘가 뭐다? 과거라고 하죠. 그러면 얘 모습이 slept well 모습이 좀 많이 바뀝니다. sleep 자다 하다라는 자다라는 슬립 속에 did가 들어가면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slept가 되는 거예요. 이게 슬립의 과거 형태라고 해요. 그러면 이거는 잘 잤었다야. 뭐 이때는 뭐 he든 she든 상관없어. 뭐 이건 다 넣는데 뭐 그들은 잘 잤다. they sleep well. 난 잘 잤다. I slept well. 그는 잘 잤다. he slept well. 여기 s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. he라고 해서. 그런데 여기다가 못 잤다 하려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did가 숨어있다가 not이랑 합쳐서 didn't가 만들어지고 그럼 얘는 속에 들어있던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인 sleep으로 되돌아가는 거야. 그래서 이게 못 잤다가 되는 겁니다. 오케이. 난 모르겠어. Here. 발음은 here에 here. 네. here. ea가 두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요. e나 a가 될 수 있어요. 여기서는 e가 됐습니다. here 됐다. 하다시입니다. 그 다음에 이 형태일 땐 do가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때는 does가 들어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계속해서 Leave notes. Okay, leave가 남겨두다라는 하다시고요. 그다음에 notes가 댓글 또는 쪽지. 'Leave notes'는 댓글을 남기다, 쪽지를 남기다. 그다음 leave. 남겨두다, 떠나다라는 뜻이 다 있죠. leave 하다시고 안에 to가 들어있고요. does가 들어가게 되면 leaves가 됩니다. 잘 모르겠네요.
자, 채연아, 한 번 다시 공부하고 네. 그 다음에 다시 우리 해보자. 오케이? 네. 단어라는 거 한 번에 다 못 외워.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야.